말씀으로 김동영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사후 여전도 헌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헌신 예배여서 그런지 또 평상시에 안 보이시던 분들이 좀 계셔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매주 오후 예배 때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네. 방금 전에 여러분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우리가 정말 후회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꼭 살아내시는 우리 여전도회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방금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고 있는데요, 참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앞에 다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흐뭇한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흐뭇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사후 여전도회 회원님들에게 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가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한 기사에서 이런 게 소개된 적이 있어요. 혹시 좀 무서운 거 잘 못 보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냥 말만 들으셔도 돼요. 뭐가 나올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런 게 발견됐어요. 뭐냐면 그 3000년 전에 있었던 미라가 이집트에서 발견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미라 발견 소식은 종종 있던 기사인데요. 그런데 이 기사가 관심을 끌었던 것이 뭐냐면 그 미라손에 여긴 좀 다른 거랑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미라에게는 손에 뭔가 꽉 쥐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가 꽉 쥐어져 있었냐면 씨 한 종이 있었던 거예요. 씨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식물인지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과연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는 것일까, 아니면 죽어버린 것일까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면서 이 씨앗을 지금 심으면 싹이 날까 안 날까에 대한 토론들을 엄청나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하는 모습을 본 한 농부가 그 사람들에게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냐고 한번 심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그러면 되네. 그러고는 이걸 한번 심어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심고 물도 주고 햇빛을 한번 비춰주었대요. 근데 우리 진선민 지사님,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을 것 같아요. 왜요? 왠지 났을 것 같다. 예, 났을 것 같다. 맞습니다. 우리 진선민 지사님 정답입니다. 예, 싹이 났어요. 싹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세계 고고학계 가운데서 아주 큰 이슈가 됐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냐면요,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성령의 물이 함께 하면 메말라 죽어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요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와 함께 우리에게 실천되어지는 자세를 이 미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바로 그 미라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복음의 그 씨앗, 주님의 그 말씀의 씨앗, 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저 겨자씨와 같은 그 조그마한 나의 그 믿음의 씨앗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리지 않고 우리가 꼭 쥐고 간직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 때 언젠가는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전 소망하기는 우리 사후 여전도회가 지금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참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 답이 안 나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상황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의 씨앗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조그마한 믿음 하나만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다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요
새 일을 행하실 그 여호와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할에 우리 사오 여전도회가 중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어지냐면요,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단어? 첫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 끝에 이제 본론과 결론을 말한다는 것인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우리 1절을 한번 읽고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에베소서 누가 썼죠? 네,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주님 안에서 복음의 포로가 되었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예,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필골몬이라고 외웁니다. 어쨌든 예, 여기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이 바울을 묻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가두긴 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까지는 묶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묶이고 갇힌 몸이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붓을 들고 이 글을 남긴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주 강력하고도 확실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설명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여기 에베소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실천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 게 3장부터입니다. 근데 이 명령이요 비단 이 사람들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었지만 지금 우리 이 큰빛교회 사오 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 첫 번째 명령이 아까 뭐였습니까? 바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흔히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야, 너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좀 남자답게 살아라. 여자니까 좀 여자답게 살아라. 뭐 유사한 의미로 좀 교회 집사면 좀 집사답게 살아라. 네.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뉘앙스도 일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말 속에는 그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실례, 성경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네, 이 본문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성전을 누가 짓기를 원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민정 선생님이 맞히셨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의 아버지죠? 솔로몬의 아버지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여러분 좀 졸리시니까 맞추시면서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다윗이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오, 맞습니다. 그냥 막 말해보세요. 말해보시면 좋은 거니까. 예. 조수민 사님 왜 하나님 못 짓게 하셨죠? 예, 고개를 지금 숙이고 계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너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래서 너가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못 짓지만 너의 후손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왜 짓냐고 하시거든요. 그 스토리들이 있는데 어쨌든 성전 지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데 다윗은 못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참 열심히 준비했지만 정작 그게 쓰여지는 것은 보지 못하고 다윗은 죽게 됩니다. 참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버는 놈 있고 어떤 놈 있습니까?
쓰는 놈이고. 아, 여러분들은 버는 분이십니까? 쓰는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참 열심히 이렇게 준비했는데 정작 그걸 쓰지는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요. 그 설계도를 이게 본문이 되게 좀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을 건데요.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안 보이시죠? 이게 여기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정확하게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창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다락의 너비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게 명확하게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읽었던 그 7절을 보면요. 7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라는 말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 같은 것을 하면요, 이 목재 같은 거는 자재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 집도 이제 목재 건축으로 지었는데 자재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건축 현장에서 자르면서 하는데,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은 그 현장에서 그런 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냥 처음 그 자재를 가져오는 그곳에서 다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맞춰가지고 썰고 자르고 다듬고 만들어서 성전 공사 현장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에 와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가능해졌느냐 하면 이 건축하는 동안에 그 성전에서는 방망이, 도끼, 모든 이런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성전을 짓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되게 경건하게 지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수치대로 하니까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모습을 또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 앞장 한 장을 넘기면 에베소서 2장이 있는데요. 이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2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자,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 가고 있다고 했죠?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건가요? 위에 나와 있죠?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상 우리들이 뭔가 중간에 아무리 삐딱선 타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멸망의 자리로 가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성경통독방 할 때 우리 진선미 선생님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사님. 네. 절대 우리 멸망의 자리로 가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왜냐면요. 왜냐면 중요해. 이유가 중요해요. 왜냐면 그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을 밖에서 다듬어 가지고 와서 딱 맞추듯이요, 우리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모든 삶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그 자리에 위치해서 완성되는 교회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건축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완성된 교회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각자의 그 사이즈들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일하지 않아요. 그 사이즈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포로 문지르시고 자르기도 하시고 깎아내시고 막 비벼내시고 그러시는 거지.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실 때 우리의 삶이 쉬울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죠. 깎아내는데 내 삶. 네.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근데 뭐냐면 고통스럽지만 개운할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인천에 살았었습니다. 저 인천에 살았었는데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정이 그 주일 일과가 뭐였냐면 아침에 그 예배드리기 전에 목욕탕을 꼭 갔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욕탕을 가가지고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애 키우고 있지만 제가 시아 이렇게 목욕도 시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저희 목욕탕을 가면 아니 무슨 애 살갗을 다 벗겨내는 것처럼 때를 미셨어요. 왜 이렇게 때를 세게 밀었는지 살갗을 다 벗겨내는 것처럼 그렇게 아팠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때 한번 밀고 나면 어떻습니까? 애가 그냥 뽀해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그 안에 그런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기도 하고 소소한 기쁨도 주고 어느 순간에는 개운함을 주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고통들을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에게 기쁨과 그 소소한 하나님 주시는 그 설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이렇게 누려야 돼요. 비천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 그거를 좀 깨달으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무튼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궁극적인 멸망으로 가는 법은 절대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신앙이 그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투자하신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죠? 바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투자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투자했기 때문에 중도에 이거를 버리거나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구원의 감격을 저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부른 이상 이 성전의 요소요소에 정확하게 맞게끔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고 훗날 거기에 적합하게 정확하게 너희들을 다 이어놓을 것이기에 너희들은 그 부르심에 뭐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오 여전도회 회원님들 다 이제 자녀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말로 할 때 엄마 아빠가 말로 할 때 순순히 따르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매를 버는 아이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애들이 매를 벌죠? 우리 누구한테 질문을 할까요? 우리 전영숙 사님 어떤 애들이 매를 봅니까? 말 안 듣는 놈들. 우리 정길명 집사님 어떤 애들이 매를 봅니까? 안 맞아 본 애들이 좀 때를 쓰는 것 같다.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정답입니다. 누구? 감사합니다. 고집 센 애들이 매를 벌어요. 예, 고집 센 애들이 매를 벌어요. 우리 시아가 요즘 엄청 고집을 부려요. 그래가지고 이 미운 네 살이라는 게 왜 이제 미운 네 살이라는 거 알 것 같은데 막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 그래가지고 정말 사춘기 되면 어떨까 정말 두려울 정도로 막 그러는데 얘가 요즘 막 말을 안 듣고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아빠 미워 하면서 막 그냥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거든요. 아, 막 집어 던지고 막 때리고 일부러 막 침대 이불 위에다 오줌 싸버려요. 아 이제 미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그냥 냅다 엉덩이를 그냥 막 때려버리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는 제가 안 하고 그래도 좀 제가 그런 거 되게 공부 좀 했거든요. 그래도 배웠으니까 예. 너가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그래서 그래요 그럴 수 있어 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고 싶은데 제가 전용숙 지사님한테 지사님 안아주세요 운유지유 그랬는데 저도 못하겠어요. 이게 정말 너무 예 그런데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예, 좋게 해주면 말을 안 들어 먹어요. 예, 자기에게 뭔가 직접적인 고통이 와야 이 자식들이 뭔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아이들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경각심을 주실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게 복입니다. 아멘. 인간이 고집을 부려야 기껏 90년 정도 고집을 부린다고 해도. 그래서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신선민 이사님, 고집과 고집이 붙으면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네, 고집과 고집이 붙으면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 어렵죠? 이용만 장로님, 고집과 고집이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아, 아집이 또 이긴다고 하시는데요. 누가 이기냐면 고집이 더 센 사람이 이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고집이 어떤 고집이죠? 영원한 고집입니다. 네. 성경 보세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괜히 굳이 고집 부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굉장히 미련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는 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히 행한다라는 거, 부르심에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요, 그 말 속에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실 거니까 말로 할 때 손 들고 오자. 예,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4장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는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의 취지와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희도 그런 말 많이 쓰는데,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거를 선포할 때 문자적으로 따져보면 이거 조금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는 기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미 묶여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묶여진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동의하시죠? 아멘입니다.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이거 우리 예수님도 너무나도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직접 하늘 아버지께 하신 유명한 그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앞에 보이는 요한복음 17장 11절인데요. 우리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라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도 뭐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 되게라는 말이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너무나도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걸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중요한 걸 할 때 누가 방해할까요? 당연히 네, 사단이 당연히 방해하죠. 이걸 어떻게든 허물려고 할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근데 뭘 통해서 이걸 허물려고 하냐면 잘못된 가치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요. 이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던 철학이 뭐였냐면 로마의 철학이었습니다. 로마의 중심 사상과 중심 철학은 힘의 숭배였습니다. 힘의 숭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강한 게 선이었어요. 강한 사람이 선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덕목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네 가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2절을 한번 그냥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겸손. 그리고 두 번째가 온유. 세 번째가 오래 참음.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네 가지 종목은 적어도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지배하던 철학과는 너무나도 다른 개념이었던 거예요. 로마는요, 한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고 그렇게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가차없이 이 로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류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체포되었던 그 제목 가운데도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이들에게 보이기에는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사자의 먹잇감에 주고 길가에다가 그 사람 시체를 놓아놓고 거의 불로 태우고 그런 악한 짓을 이들이 했었잖아요. 그 정도로 그들은요 뭔가 자신들의 그런 질서의 통합과 질서를 위해서 힘을 이용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덕목으로 전혀 반대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었던 이 네 가지 덕목이죠. 겸손과 온유, 사랑, 오래 참음. 이거는 힘이랑은 너무나도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너무나도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경쟁입니다. 경쟁. 우리는 절대 경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둘째로 뭐냐면 우리가 모든 걸 이 세상적인 가치와 똑같이 이 교회 안에서도 뭔가 효율적인 가치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모든 걸 그냥 꼼꼼히 한번 계산해보고 이게 우리 교회에 유리한지 아닌지 이런 기준으로 뭔가 교회가 운영돼버리면요,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만큼, 이 교회 공동체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합리적으로 그냥 우리 시대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인 공동체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여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효과와 효율을 우선적 가치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잘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교회도 장로교 정치, 우리 민주적인 장치를 갖고 오기 때문에 공동의회나 뭐 당회나 이런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와서 다수결이라는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근데도 이 와중에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수결이라는 게 꼭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도 보면 다수결이 오른 적은 많지 않아요. 거의 소수가 옳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보시면 모두가 우리는 안 막한다 했어요. 모든 다수가 우리는 안 막한다 그랬어요. 오로지 선지자들만 너희 이러다 망한다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선지자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소수가 옳았었어요. 교회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효율적이게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부분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하나됨을 지키는 데 힘써야 되는지 저는 이제 이게 그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유를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통일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결코 이 낯설지 않은 용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 통일이 힘들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무튼 우리의 소원은 계속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통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도 통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해하는 이 통일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과제 하나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도대체 이 하나가 된다는 것과 통일이라는 개념이 뭐가 다른가? 그게 그 말이 아닌가?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통일이라는 개념은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개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얘기죠. 우리 구속받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타락했던 이 피조세계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무릎 꿇고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꿈 같은 날을 그 비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성경 통독반 하면서 좀 많은 걸 느끼는데요. 우리 유재훈 지사님이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까막눈이었던 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걸 믿게 되고 이제는 그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몸이 되어서 우리와 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홍수로 인해 모두가 죽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아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여 이제 막 다 타락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들의 행동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 바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고 또다시 홍수가 와도 우리의 힘으로 한번 막아보겠다는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 언어가 달라진다라는 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은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분열된 것이죠. 그래서 각각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류에는요 또다시 분쟁과 전쟁이 이 땅에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이 땅의 사도들을 통해서 첫 교회를 창립하시는데요, 오순절이 어쩌면 교회의 탄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현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언어의 통일이었습니다. 언어의 회복이 있었어요. 각 나라에서 온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한 고백으로, 한 입술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광경을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통일이에요, 통일.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는 것, 그를 경배하는 것,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통일의 샘플인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4월 5여전도회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일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이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마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우리 4, 5 여전도회가 한마음 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체가 되어주시고 우리 4, 5 여전도회가 너무나도 지금도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우리가 한마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우리 4, 5 여전도회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빛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한마음으로 우리가 통일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4, 5 여전도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4, 5 여전도회가 우리가 하나의 통일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4, 5 여전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쓰며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